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종화 회계사입니다. 저를 뭐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보신 분들이야 뭐 회계원리 때 봤겠죠. 야, 그럼 또 회계원리는 뭐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회계학 아니겠습니까? 회계학에는 회계원리라는 기초가 있습니다. 회계 기초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재무회계를 듣는 겁니다. 야, 그럼 회계원리는 재무회계랑 무슨 관계인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 재무회계의 어떤 기초 공부하는 것이 회계원리고, 모든 회계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회계원리니까 그거를 먼저 듣고 오셔야 된다. 아, 물론 나는 회계원리 안 들었는데 그래도 OT 제가 한 5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 할 거기 때문에 OT 정도는 뭐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들어보시고 회계원리를 다시 빠꾸 하셔야 된다. 어? 안 들으신 분들은 예, 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뭐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한 5분에서 뭐 최대 10분 정도 OT를 진행할 건데, 여기는 인스티비 아니겠습니까? 인스티비에서 정말 많은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뭐 계약서를 뭉태기로 주셨는데, 아, 내가 여기서 정말 많은 강의를 하고 있구나. 아, 이제 사인하지 못하고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이고 세무사이다. 그리고 예전에 3일 회계법인을 쭉 다녔었죠. 2013년 말까지. 그러다가 2014년부터는 신우회계법인의 이사로 이제 재직 중인데,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질문합니다. 야, 3일 가장 큰 데 아니야? 근데 왜 조그만 데로 갔냐? 너 잘린 거냐? 이러는데, 잘린 게 아니라 일단 회계법인 구조는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잘리는 건 없어요. 없는데 알아서 나가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뭐 불과 10년 전이었겠죠. 10년이 정말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3일 회계법인 사람들은 한 3년, 4년 있으면 한 반쯤 퇴사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저야 뭐 7, 8년 다녔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력서 쓸 정도만 되면 다 퇴사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물론 관심 없죠. 그래, 네가 거기 있었는지 뭐 어쩌라고. 아무튼 뭐 엄청나게 뭐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2014년 나온 다음부터 강의를 이제 시작했다. 그 다음에 뭐 상장사와 사외이사라도 뭐 재직 중이고, 상장사들은 또 사외이사 제도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곳에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회계사 중에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가장 강의를 많이 합니다. 한 달에 한 140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할 때는 뭐 180시간도 합니다. 한 달에 정말. 그때 죽을 것 같죠? 항상 가을에 11월 달에. 그때는 정말 항상 강의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1년 내내 풀로 돌아갑니다. 다 하루도 못 쉬고 있고, 여행 갈 때 빼고는 맨날 일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회계 감사도 하고 있고 뭐 강의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다. 금융연수원 강사가 1,350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이 아닐까. 물론 더 큰 데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생산성 모두 뭐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금융권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주로 이제 은행분들이 수업을 들어요. 강사가 1,350명. 그 중에서 1년에 한 8명 정도 상을 주는데, 제가 또 우수 강사로 선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겸임 교수이기도 합니다. 겸임 교수 한 40명 정도 추려가지고 강사진들 사이트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하여튼 겸임 교수. 그쪽에서 회계학은 전체 뭐 1등이라고 단언할 수 있죠. 맨날 전화 받는 게, 야씨, 네가 회계학 가장 강의 많이 하던데 하면서 뭐 자꾸 뭐 자문 좀 해달래.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워낙 강사 많아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알게 됐죠. 네가 강의를 가장 많이 한다. 그래서 너한테 뭔가 부탁하겠다. 자문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책도 뭐 무지하게 많이 썼고, 뭐 97, 8권 정도 쓴 것 같아요. 여기 뭐 추려가지고 몇 권만 쭉 써놨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바이블 회계학입니다. 지금 재무회계 책은 녹색이죠. 녹색이고, 이거 다음에 원가관리 회계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원리라는 것은 말했죠? 재무회계의 어떤 기초판이다. 요거 안 듣고 오면은 망합니다. 지름길로 가려다가 아주 그냥 도랑으로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계원리는 필수.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회계사요, 그다음 공무원요, 그다음에 뭐 일반 회계요, 뭐 다양한 책들을 썼는데 100권 가까이 썼다. 예, 우리 보험기리사 출제 문제수, 우리 OT답게 뭐 어떻게 되냐? 아, 재무회계 30문제예요. 원가관리 10문제인데 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좀 들쑥날쑥입니다. 문제수도 어떨 때는 뭐 7문제, 여기 뭐 8문제, 10문제 뭐 다 달라요. 이런 문제도 어떨 때 뭐 3문제, 어떨 때 뭐 안 나오고 좀 들쑥날쑥입니다. 타 시험들은 딱 일정하거든요. 야, 계산 9개, 원가관리 말 하나 정도. 이런 뭐 대략 한 10개 정도 이렇게 쭉 꾸준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야, 어떨 때는 뭐 17문제,
어떨 때는 또 뭐 반토막 7문제 해서 뭐 들쑥날쑥입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재무는 30문제, 원가는 10문제고 원가는 이론은 거의 안 나오고 대체로 이제 계산이 나온다. 재무에게는 이론도 어떨 때는 뭐 계산과 뭐 5대5, 어떨 때는 이론이 더 많이 나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시험이죠. 예, 아무튼 뭐 대략적인 비중을 한번 봤고요. 저희 강의 특징을 이제 보는 게 지금 이 OT 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책을 쭉 한번 넘겨보시면은, 물론 회계학을 공부 안 했으면 무슨 느낌도 없겠죠. 근데 공부해보신 분들 알아. 아, 책이 상당히 잘 돼 있구나. 예제를 딱 보게 되면은 그 예제 하나에 출제되는 모든 문제 수가 문제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책들은 예제가 딱 하나 있으면은 질문이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근데 제 책은 어떨 때는 뭐 질문이 12개, 어떨 때는 뭐 8개.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다 하나 예제에다가 다 박아놨다. 그 다음에 회계치리가 아닌 그림을 통해서 푼다. 물론 이것은 회계 원리 등등을 공부하신 분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계치리라는 것이 회계를 기록하는 방법인데 회계처리가 회계 어떤 기본이 되겠죠. 하지만 시험장 가서는 회계치리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제가 모든 문제 다 있다. 뭐 그런 특징이 아까 얘기했고 두 번째 특징은 회계처리로 풀지 않는다. 시험장 가서는 다 회계치 없이 다 풀어내는 어떤 스킬들, 기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책이 뭐 두껍지 않습니까? 회계학 책이. 뭐 회계사용 책으로는 뭐 두 권, 저도 뭐 옛날에 출간했었습니다만은 상권 학원에서 뭐 거의 뭐 2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 권의 책이 있는 것이죠. 보험계리사, 그 다음에 관세사, 감정평가사가 수준이 유사하기 때문에 책의 그 목차도 보시면 쭉 써있죠. 이 책은 보험계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를 위한 책이다. 책을 썼을 당시는 사실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강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책을 썼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세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다 하고 있고 어쩌면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뭐 감정평가사를 여기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무튼 어딘가에서 관세사, 감정평가사도 하고 있다. 그 책이 두껍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뭐 과감하게 안 할 것이다. 그거 알려드린다는 얘기고요. 뭐 나머지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강의는 다 PPT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뭐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OT 시간입니다. 아직 강의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재무회계 기초판이 회계 원리. 그거 한 대략 한 15시간 되거든요. 마음먹으면 빡시게 마음먹으면 좀 물론 빡시게 마음먹어야 되겠지만 하루면 다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 반, 15시간 정도 강의 되기 때문에 뭐 복습까지 하면 뭐 최대한 이틀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10시간 풀로 공부한 데 썼을 때. 그래서 뭐 그 기초적인 회계를 듣고 나서 재무회계를 듣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망합니다. 진짜 이거는 뭐 옵션이 아닙니다.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물론 나 옛날에 회계원리 들었어. 그리고 나 옛날에 경영학과였고 회계학과였어. 10년 전, 20년 전. 그래도 뭐 그 정도는 기억날 수 있거든요. 회계원리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야 뭐 회계원리를 안 들어도 되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다 듣고 오셔야 된다. 원가관리 회계는 뭐 하는 거냐? 이거는 유통업 베이스 회계 공부하는 거다. 재무회계는. 유통업 베이스 회계. 이거는 제조업 베이스 회계를 공부하는 것이다. 유통업은 상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업종이죠. 뭐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이런 애들처럼 중간 마진 먹는 형태. 그것을 가지고 회계를 공부하는 거고 그게 아까 30문제쯤 나왔잖아요. 제조업 베이스 회계. 제조업 알죠? 물건 만들어서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마진 먹는 형태가 이제 제조업일 텐데 그게 원가관리 회계는 그걸 베이스로 공부한다. 예습을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뭐 예습해서 뭐 나쁠 건 없지만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복습만 잘하시자. 24시간, 하루 이내로. 물론 직장이라면은 한 이틀 이내로. 왜냐면 직장인들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뭐 술자리가 뭐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야근이 생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이틀 이내로. 하지만은 직장이 아니면은 하루 이내로 하시라. 왜냐면은 내가 잘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가면은 다 또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휘발성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복습의 중요성. 연습자. 당연한 얘기죠. 계산기도 필요해. 계산기는 카시오 걸 많이 씁니다. 카시오. 카시오 영어죠. 그래서 카시오 걸 많이 쓰고 쌀집 계산기 뭐 이런 거. 저도 지금 카시오 거거든요. 물론 카시오도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제가 무슨 뭐 카시오 뭐 홍보대사도 아니고 근데 거의 다 이거 많이 써요. 다른 것들은 이제 독서실에서 이걸 막 계산기 두들기잖아요. 다른 것들은 쓰게 되면은 뭐 붙어요 쪽지가.
꺼지라고, 너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 빨리 딴 데로 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지.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쫓겨나기 딱 좋다. 근데 카시오는 덜 쫓겨납니다. 안 쫓겨나지 않고 덜 쫓겨나.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나는 편이다. 쌀집 계산기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계산기고, 우리 뭐 공학용 계산기 이런 거는 비추죠. 이게 훨씬 더 빨라요. 그 다음에 연습장은 뭐 당연히 뭐 필요할 겁니다. 뭐 책에다가 다 필기하기로 빡시기 때문에 연습장 긴 거 있잖아, 두꺼운 거, 2차용 그런 거로 보통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뭐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워낙에 기니까 프리 과장들이 있어. 이제 긴 거, 2차용 시험지, 2차용 연습장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질문은 여기다가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인스티비 게시판 있죠? 인스티비 게시판에. 인스티비. 뭐 강의 듣다가 이제 거기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거기다 하시든가, 아니면은 야 좀 부끄럽다, 개인적인 질문이다, 저한테 따로 질문하시든가,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인스티비 쪽에다가 이제 질문하면은 좋을 거예요. 어차피 제가 뭐 많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하나? 여섯 가지 하나? 하여튼 저도 모르겠다.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가니까, 물론 이제 바쁘면은 뭐 이틀 이내로, 빠르면 하루 이내로 답장을 드릴 건데, 예, 제가 뭐 만약에 어디 해외여행 갔다 해도 좀 맨날 들어갑니다. 어차피 외국에 가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어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가 질문하시면 되고, 부끄럽다 하면은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하시면 여기다 됩니다. 예, 그렇게 OOT 한 10분 정도 했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아실 것 같고,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 강의는 일정은 시험이 안 나오니까 강의 안 할 것이고, 요거는 마지막에 한다. 마지막에. 4장부터 쭉 강의합니다. 4장부터 24장까지 순서대로 쭉 강의하고, 마지막에 2, 3장 강의하는데, 2, 3장은 소위 말해서 뭐 야부리 문제 푸는 거, 말 문제 있죠. 그런 거 푸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2, 3장을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4장부터 24장까지 공부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 그래서 회계원리를 들었다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회계원리를 안다는 전제로 했을 때 2, 3장은 마지막에도 무방하고, 야부리 문제 푸는 그런 시간이다. 물론 문제 많이 나와요. 4장부터 쭉 순서대로 갈 텐데, 회계학은요, 미리 좀 겁 좀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실 텐데 60%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더 많이 이해하신 분들도 있죠. 70%, 80%, 90%, 100% 육박하게 이해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은 뭐 대단한 친구들이고, 보통의 분들은 한 5, 60% 한 반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정상적인, 평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씨, 내가 네 얘기한 거에 한 반밖에 이해 못했어. 그럼 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평균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회계학은 미친 듯이 어렵습니다. 어떤 시험에서 회계학이 있으면은 그 시험에서 회계학이 무조건 가장 어려운 시험. 그것이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무슨 뭐 신용분석사든 뭐 보험계리사든 무조건, 예, 그렇죠? 그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1차니까 분명히 1차에서 가장 어려운 게 회계학입니다. 그 뭐 불보듯 뻔한 겁니다. 아주 뭐 아주 이상한 특징적인 과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회계학은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회계학은, 그리고 또 목표 점수가 보통은 60점 정도죠. 물론 잘하신 분들이야 70점을 목표로 한 사람들 있지만은 확실한 거는 80점을 목표로 한 사람들은 뭐 거의 없다. 시험장 가서 뭐 다 푸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다 풀 수가 없어요. 시간의 압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모든 건 다 달라요. 뭐 소위 말해서 뭐 장수세 뭐 이런 사람들은 뭐 70점 또는 뭐 사람마다 80점 목표로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좀 제끼고, 보통의 사람들은 뭐 60점 정도 맞으면 아유 잘했네, 선방했네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60점 정도를 목표로 삼으면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고득점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전체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회계학이다. 예,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4장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다 PPT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쭉 써놨잖아요. 페이지. 우리 그 녹색 책 있잖아. 녹색 책. 바이블 회계학. 거기 이제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책을 펼쳐놓고 쭉 가시면 됩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가끔. 야, 요거 좀 요약된 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파일 좀 주면 안 되냐? 그건 안 되지. 저희 자산인데. 아니, 저희 자산을 자꾸 달라는 사람이 1년에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명꼴로. 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하니까. 그런데
각 가정마다 야 이거 뭐 정리 잘된것 같은데 파일 좀 달라고.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저희 자산을 왜 주냐고. 어떤 사람은 야책 파일 좀 달래. 야책 파일 근데 자산인데 그거 어떻게 주냐고. 책 파일을 달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 나의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야 그래 뭐 이런 파일은 뭐 그렇다 쳐도 책 파일을 달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아, 책 쓰는데 얼마? 아 요즘은요 책 파일 만약에 뭐 한글이나 만약에 뭐 PDF야 그다 변환하면은 다 바뀌거든요. 다 바뀌고요. 그냥 뭐 그럼 만약에 제가 한글 파일 그뭐 구워가지고 PDF 구워 드리잖아요. 변환하면은 바로 한글 파일로 그럼 바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책을 달라는 거잖아. 아 정말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지? 아무튼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제가 잘 책에 있는 거 정리된 거대로 쭉 써놨으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냥 요거는 요거대로 보시고 여러분 책을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는데 걔부터 보자. 쭉 가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90페이지 예제가 있죠. 물론 그 예제를 접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시험에 뭐가 나오냐? 현금이 현금성대사지 얼마냐? 요게 우리 첫 번째 주제다.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들이 이런 항목들이 현금이 현금성대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발라내는 게 우리 첫 번째 주제다. 그리고 나서 공부합시다. 다시 앞접어. 그러면 현금이 현금성대사는 회계원리 때 공부했던 것이죠. 현금도 있고 미스 뭐 엔드고 현금의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현금도 있고 현금의 성질을 가진 자산도 있는데 먼저 현금부터 보자. 야 그러면 여기 뭐 통화 대형 증권 요구불예금 세 가지 카테고리로 돼 있는데 그렇게 공부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여기 있는 박스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어차피 방금 보여드렸잖아. 그거 이런 걸 때문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물어본다고요. 현금을 물어보지도 않고 현금성 자산 물어보지도 않고 통화 대형 증권 따로따로 물어보지 않는다고 묶어서 물어본다고요. 통화라는 게 돈이죠. 지폐, 주화 이런 게돈 아니겠습니까? 지폐, 종이돈이고 주화는 뭐 동전이고 외국돈도 다 포함된다. 야, 외국돈 포함이라는 게 어떤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00달러 갖고 있어. 환율이 있겠죠? 환율이 뭐 달러당 1,000원이야. 그럼 때리면 되겠지. 곱해 1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달러든 엔화든 뭐 시험에는 무조건 외국돈은 다 달러만 나오죠. 세상은 뭐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미국만 나온 거야, 달러. 외국 나오면 무조건 미국이고요. 환율 나오면 무조건 뭐 달러당 원화 이런 거 나오고. 아무튼 외국 돈도 다 포함이고 환율 때리면 되겠다. 소액 현금은 이제 우리가 시재액 이런 말도 씁니다. 시재액.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소액 현금이다. 그럼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뭔데?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서랍 속에 있는 현금. 그게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소액 현금. 전도금은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본점에서 지점으로 돈을 싸준 거지. 물론 같은 회사니까 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싸준 돈인데 당연히 본점에 있든 지점에 있든 다 같은 현금이 되겠죠. 그다음에 각종 수표들을 다 현금입니다. 일단 통화 대용 증권은 참고로 뜻이 뭐냐? 언제라도 통화로 바꿔 쓸수 있는 것. 언제라도 통화로 바꿔 쓸수 있는 것. 언제라도 지폐라든가 주화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각종 수표가 여기죠, 그렇죠? 각종 수표. 다만 수표자 들어가는 것 중에 아닌 게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선율자 수표는 현금이 아니고 두 번째 부도 수표. 수표자 들어가는 것 중에 현금이 아닌 것두 가지. 먼저 선율자 수표는 뭐냐? 여기 선율자 수표. 수표에는 이제 발행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행일. 만약에 지금이 2023년이라 치자. 근데 뭐 발행일이 2027년 뭐 이런 거예요. 5월 발행일이다. 발행일이 뭐냐면은 수표를 준 날, 수표를 교부한 날, 뭐 지급한 날, 준 날, 뭐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금이 만약에 2023년이면 2023년이 발행일이 되는 거잖아. 근데 발행일이 미래인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써 있어.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 가서 야,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 수표 받았는데, 이거 지폐로 바꿔줘. 그럼 은행이 바꿔주겠습니까? 발행일이 미래인데? 그럼 너 미래에서 왔냐고? 너안 된다, 안 된다, 그지?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걔는 당황하는 게 아니라 뭐야? 사실 서로 수표 준 놈하고 받은 놈이 서로 약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어음 성격인 거예요. 만기 성격이다 이거예요. 발행일이. 발행일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현금화할 수 있는데 언제? 2027년 5월 8일 가서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인 거지. 일종의 어음 성격이다. 당연히 즉시 현금화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발행일이 미래인 수표가 선인자 수표고 즉시 현금화 안 되는 거니까 현금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부도 수표는 뭡니까? 내가 수표를 받았는데 그 부도란 수표야. 그래서 부도의 상황이 정확하게 뭔지는 이번 시간에 언젠가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수표가 부도란 수표니까 현금이 아닐 것 같잖아요. 정확한 상황은 좀 이따가 보자. 우편한 증서는 증서에다가 이렇게 괄호 치시면 됩니다. 이건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얘도 일종의 수표입니다.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 우편한 또는 우편한 증서. 뭐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어떤 놈이 나한테 몽고 출장 간다고. 물론 친하진 않았어. 걔가 저한테 우편한 증서 3만 원을 줬어요. 3만 원. 그리고 이제 비누 2만 원짜리 주더라고. 취는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좀 특징 있게 기억나라고 이렇게 준 것 같은데 그쵸.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날 것 같아. 우편한 증서도 저 처음 받아봤고 비누 왜 주냐고. 2만 원짜리 써보지도 못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5만 원 채워서 이렇게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우체국 가서 지표로 바꿨죠.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예, 배당금 지급통지표. 배당금 지급통지표. 배당금 받아가라. 배당금 받아가라. 지금도 사실 뭐 날라와요. 내가 어디 회사 주식 갖고 있다. 우편 날라옵니다. 배당금 받아가라. 물론 요즘에는 다 알아서 통장으로 다 계좌 이체돼 꽂히는 거지. 자동적으로. 예전에는 정말 요 배당금 지급통지표를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가서 돈 받고 이제 찾았다 이거 배당금을 예전에는. 하지만 지금 다 계좌 이체되는 거. 어쨌든 뭐 배당금 지급통지표 있으면 즉시 배당금 받을 수 있다. 만기가 도래돼. 포인트는 뭐 만기가 도래됐다. 그것이 채권에 대한 이자표든 만기가 도래된 어떤 어음이든 간에 어쨌든 이것은 만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예, 언제라도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거 통화 대용 증권이다. 요구불 예금.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한다 해서 요구불 예금인데 입출금이 잘 없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보통 예금. 이자 거의 없는 거 있잖아요. 마음대로 입금 출금 가능하잖아. 그런 것이 보통 예금이고 당좌예금은 이따가 자세하게 한 5분 이상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언제라든지 출금, 입금이 자유로운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하는 요구불 예금이다. 예, 그래서 비록 이제 카테고리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지만 뭐 요구불 예금은 보통 예금, 당좌예금 딱 두 가지니까 그거 정도는 기억하자. 사실 공부에 이제 감각이 있는 분들은 현금이 현금성산보다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현금이 현금성산 아닌 거 그게 더 중요하겠죠. 아닌 거. 첫 번째 선일자 수표 아까만 했죠. 가불증. 가불증 들어보셨죠? 뭐 이런 거죠. 내가 직장이냐. 그래서 월급쟁이 직장인인데 근데 우리 자식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 자식이 아픈데 3개월치 월급 좀 미리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얘기하니까 사장이 오케이 알겠어. 3개월치 월급을 미리 줬다 이거. 한 달치는 원래 주는 거니까 됐고. 두 달치는 뭡니까? 돈을 빌려준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대여금 성격이건 돈 빌려준 거지. 월급을 미리 땡겨서 줬으니까. 어쨌든 이것은 뭐 월급을 미리 주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일종의 채권 개념인 거지. 사실 현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차용증서도 마찬가지지. 이건 뭐 대놓고 돈을 빌리고 빌려준 거니까 빌려준 놈은 당연히 채권이 있는 것이고 빌린 놈은 채무가 있는 거지. 이것은 채권 채무랑 관련된 거지. 사실 현금은 아니잖냐. 차용증서. 실제로 뭐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뭐 1억을 빌렸어. 뭐 차용증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뭐 그렇게. 일단 우표, 수입인지. 우표가 현금 아닌 거는 다 알고 있죠. 수입인지, 수입인지. 그래서 차용증서 하니까 아유 갑자기 또 생각나서 뭐 제장 3년 전쯤에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친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와이프끼리 이제 친구고 물론 원래 친구도 아니고 또 뭐 이사 와서 하던 친구였고 좀 뭐 각각이 남편이 있는데 그쪽에서 뭐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막 이것저것 투자하니까 돈을 빌려준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와서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더라고. 그래서 어이 뭐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뭐 인증 공증을 받자 뭐 이런 야 지가 와가지고 돈 빌려준다고 했는데 저는 빌린 생각도 없었거든요. 다만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은행에서 좀 빌리려고 했는데 알아서 와서 자기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가 와서 갑자기 공증하자라는 황당한 얘기라고
당연히 뭐 차용 증서 뭐 쓰자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 꺼지라고 했지 꺼지라고 너랑은 다시는 얘기도 안 한다면서 아니 지가 내가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지가 와가지고 빌려준다고 해놓고 공증을 하고 하더니 마지막에 결정타는 뭐냐면 금리가 낮은 것 같으니까 1% 더 올리자고 뭐 이런 헛소리 했어 꺼지라고 내가 진짜 이걸 바가지를 했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났네 아우 갑자기 3년 전 생각이 났네 이상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뭐 그런 또라이가 다 있냐고 내가 빌린다는 생각도 없는데 주식이 와가지고 해서 뭐 갑자기 공증을 하자 그래서 금리가 낮다 1% 더 올리자 뭐 헛소리 하길래 꺼지라고 했었죠 어 갑자기 울컥하네 정말 살다가 겪은 뭐 하여튼 탑3 안에 드는 황당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동네 살기 때문에 종종 또 마주칩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넘어가지 이상한 사람인데 보도수표 그러니까 우표는 알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입니다 우리 수입인지는요, 그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은 오른쪽 위인지, 왼쪽 위인지 하여튼 붙어 있거든요. 우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발행 우표고, 당연히 현금 아니지. 사용이 제한되는 얘기는 뭔가 제한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뭔가 부정적인 단어가 있으니까, 현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차입 후 담보 잡힌 예금. 은행 가서 차입을 했는데, 그 내가 갖고 있는 예금이 담보 잡혔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갖고 그 있는 예금, 즉시 현금화? 할 수 없지. 내가 차입금 갚기 전까지는 현금화 할 수 없잖아. 담보 잡혔으니까. 이런 것이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래서 차입 후 담보 잡힌 예금, 당연히 즉시 현금화 간다.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말했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지 뭐 현금은 얼마냐, 현금성 자산 얼마냐 그렇게 짜잘하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이번에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또 필기가 필요하다. 금융상품. 뭐 셋 중에 하나. 첫 번째 현금이 현금성 자산. 두 번째는 단기 금융상품. 세 번째는 뭐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뭐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것들이 다 금융 상품이 될 텐데 이런 from 취득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 단기하고 장기는 결산일 기준이죠. 우리는 수험생 아니겠습니까? 수험 목적상 결산일은 12월 31일. 실무상으로야 뭐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다 가능하지만 수험생은 12월 말이 결산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년도는 항상 1월 1일 12월 말이다. 수험 목적상으로는 결산일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 1년 이후 도래. 정확하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지만 정확하게는 1년 이하까지가 단기고 1년 초과부터가 장기 이렇게 그래서 단기하면 무조건 유동이고 장기면 비유동이잖아요 자산부채는 유동 비동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단기는 유동 장기는 비유동이고 단기 장기는 다 결산일부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1년 이후 현금화 그 다음에 이것이 현금성 자산의 뜻인 것이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금융상품이 그게 조만간 현금화 된다 즉시 현금화 된다 해서 현금의 성격을 가졌다 해서 현금성 자산의 뜻이 저거다 그래서 포인트는 뒤에 뭐 채권 상환의 존재가 아니라 여기 있는 3개월 이내에 뭐 그게 포인트인 것이죠. 환매처럼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3개월 이내다. 취득일로부터 만기, 뭐 상환일도 뭐 일종의 만기인 것이죠. 예, 됐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여기 제가 페이지 다 적어놨잖아요, 제일 위에다가. 현금성 자산 분류하기 위해서는 만기 판단할 때 보고기간 종료일이 뭡니까? 그게 결산이지. 어떨 때는 보고기간 종료를 대신 뭐 결산일, 어떨 때는 재무 상태표 이런 말도 씁니다. 다 같은 거. 사업년도는 수업 목적상 뭐라고요? 1월 1일 12월 말. 그럼 결산일은 12월 말. 보고기간 종료일도 12월 말. 재무 상태표이 재무 상태표 마지막 날에서 12월 말.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는 다 똑같다 보시면 돼. 앞으로. 아무튼 결산일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말했잖아요 취득일로부터 판단한다고 취득일로부터 애초에 취득한 날로부터 판단한다 두 번째 주의사항 만약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되는 어떤 금융상품이야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뭡니까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인데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차입부 담보 잡힌 금융상품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아까처럼 차입부 담보 잡힌 금융상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분명히 현금성 자산이 맞는데 근데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그럼 즉시 현금화할 수 없잖아요. 그 차입부 담보 잡힌 금융상품.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현금은 될수 없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시 88페이지 보시죠. 잠시 또 진도 체크. 두 가지 금융상품. 첫 번째,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종결이고요. 만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 넘었었습니까?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딱 3개월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현금성 자산이 맞다.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딱 3개월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현금성 자산 맞고, 두 번째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 넘어섰으니까 현금성 자산이 얘는 맞는데 얘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그럼 참고로 두 번째 금융상품은 뭐겠습니까? 현금이 현금성 자산 아니면 그때는 뭡니까? 결산일기죠. 결산일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들어야, 그럼 걔는 뭡니까? 단기 금융상품. 두 번째 금융상품은 단기 금융상품. 첫 번째는 뭐 써놨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된다 됐죠.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판단해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되면은 그때는 현금성 자산 가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그때는 보고기간 종료,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면은 단기, 1년 넘어서면은 장기.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만기가 X3년도야, 그럼 그때는 장기 금융상품 되겠지.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좌거래입니다. 당좌거래. 우리 이제 교재에 쭉 분괴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잠깐만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기가 뭐 가능하겠다. 그냥 여기다가 뭐 그림 그려보죠. 아니야.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필기를 할 겁니다. 빡빡하니까. 어차피 교재에 그쭉 분괴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당좌거래 뭐 설명드려보죠. 우리 여기 회사가 여기 있고, 거래처가 있으면 은행이 있습니다. 당좌엄이나 당좌 수표를 반영하는 거래, 당좌거래입니다. 그 거기 있는 숫자 맞춰서 쓰죠. 당좌예금을 1번 입금했다. 당좌예금은 예치에 따라 돼 있죠. 100만 원을. 그게 1번. 당좌예금 1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리고 좀 분기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차분히 당좌예금 100만 원, 현금 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당좌예금을 입금하게 되면은 요 당좌예금을 바탕으로 나중에 당좌엄이나 당좌 수표를 편리하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좌엄, 당좌수표 어차피 구조가 같기 때문에 당좌수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숫자 맞춰서 그렇게 해보죠. 당좌 개설 보증금을 예치했다. 그 걔는 곁다리니까 그냥 눈으로 보죠. 뭐 차변에 당좌 개설 보증금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인데 이 당좌 개설 보증금은 장기 금융상품이다라고 한번 써보세요. 물론 뒤에다가 다 표에다 정리해놨습니다. 제 책은 표가 무지하게 많아요. 뭔가 조금 복잡할 때 표를 다 총해서 정리해놨기 때문에 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당좌개설보증금, 말 그대로 당좌거래를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납입한 건데, 우리가 당좌거래를 해지하기 전까지, 당좌거래를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걔는 장기 금융상품이다. 왜냐면 1년 안에 일반적으로 해지 안할 거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 없으면 장기 금융상품이다. 당좌개설보증금은. 3번은 매입채무 발생 시 120만 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당좌엄용지, 당좌수표용지를 준다. 당좌예금 입금하고 그러면 거기서 용지를 이제 주게 될 것이고, 3번은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120만 원 주고 뭐 구입하였다라고 분기가 나온 것이죠. 차별의 상품 120. 대변에 매입 채무 120만 원. 물론 매입 채무나 같은 말이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같은 것이죠.
회계열릴 때 그런 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회계열릴 때 이렇게 분기를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당좌익은 입금했다. 그럼 걔는 뭐라고요? 현금. 걔가 현금이라고. 웃긴 겁니다. 당좌익은 입금했는데 현금을 빼서 당좌익은 입금했는데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생겼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없다. 야 어차피 너도 현금, 너도 현금인데 분기 뭐하러 하냐? 왜 하겠습니까? 관리 목적상 분기하는 거지. 관리 목적상. 관리 목적상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하려고. 야씨 우리가 뭐 지표 얼마 있고 당좌익은 얼마 있고 보통예금 얼마 있고 등등등을 관리하려고 꼼꼼하게 분기할 뿐이지 사실 재무제표는 이런 짜잘짜잘한 거를 다 일일이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짜잘짜잘한 거는 합쳐서 통합공시한다는 거 회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분기를 하되 실제로 재무제표 사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오케이 해서 상품 매장을 갔을 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숫자 맞춰서 4번 뭐라 돼 있습니까? 매입채무 결제했다.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게 4번. 빚이 생겼으니까 갚는 거지. 그래서 당좌 수표를 120만원 발행했다. 아까 당좌 어음용지, 당좌 수표용지를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아, 거기는 뭐 금액이 써 있지 않지. 그래서 이제 120만원 수표를 발행했다는 얘기가 120만원, 당좌 어음용지, 당좌 수표용지에다가 120만원 써서 줬다는 거예요. 그게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교부했다. 지급했다. 줬다. 다 똑같은 거. 그럼 각종 수표가 아까 현금을 했었잖아. 그럼 우리는 120만원 갚은 거지. 4번. 매입채무 갚은 겁니다. 수표를 줬기 때문에. 매입채무 120만원. 부채 감소. 예, 부채 감소했고 이제 수표 갚았으니까 다만 이제 당좌익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수표를 주자마자 당좌익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다. 근데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 이제 100만원밖에 돈을 안 넣었는데 그럼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구조냐면은 5번 지급 제시합니다. 돈 달라고. 얘가 이제 은행이 지급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 통장에 돈을 100만원밖에 안 했는데 얘가 은행 가서 야 100만원, 아까 120만원 수표 지급 제시했어. 그럼 얘가 이제 120만원 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좀 돈이 100만원밖에 없거든. 그럼 은행이 뭡니까? 열받지. 그러면 회사 너한테 부도? 야, 너 돈 부족하네, 너 부도. 뭐 이런 게 부도거든요. 당좌 예금, 통장 잔액이 부족한 겁니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도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지금 91페이지 동그라미 89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고 있죠. 거기 당좌 예금 예치할 때 50만 원 한도로 당좌 차월 한도 계약 맞았다 했잖아요. 당좌 차월 한도 계약 뭡니까? 그 마이너스 통장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50만원 당좌 차월 한도 계약 맞았으니까 우리가 50만원에 마이너스 통장 계약 맞은 것이고 그렇다 하면 우리는 150만원까지 수표를 발행해도 얘가 지급 제시하면 은행은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회사는 부도 안 난다는 거예요. 150만원까지 수표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50만원까지 그냥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대출, 거기까지 50만원까지 추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50만원까지는 부도 안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우리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 당좌예금 돈 빠져나가면서 20만원 돈 빌린 개념이기 때문에 당좌 차월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회계열릴 때 공부한 거거든요. 다 공부한 거야. 얘가 재무제표 뭐냐? 단기 차익금. 이거 싹 다 회계열릴 때 공부한 겁니다. 당좌예금은 아까 뭐 요금을 예금으로서 아까 현금이다라고 봤었던 것이고 이게 왜 당좌 차월이냐? 당좌 차월 개념 자체가 뭐요? 마이너스 당좌예금 개념인 거지. 마이너스 당좌예금인데 마이너스 현금으로 보지 않고 우리 회계에서는 야 사실 은행한테 20만원 빌린 거 아니냐? 제가 아까 마이너스 통장 계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단기 차익금으로 재무제표에 꽂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당좌 거래 구조였던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야 당좌예금이 현금이고 당좌 차월은 단기 차익금이다. 뭐 그런 걸 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뭐 어차피 시험은요. 분계 문제는 안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40문제 있으면 분계 문제는 빵 문제라 보시면 돼. 빵 문제. 물론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분계 문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지.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물론 제 생각은 10년 동안 분계 문제는 다 한 문제도 안 나온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이고 분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 시작과 끝이 맞죠. 하지만 분계에 필요 없다고. 제가 아까 OT 때도 말했잖아요. 저는 회계 처리 없이 다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듯이 분계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오고 분계는 분계일 뿐 최종적으로 분계를 통해서 챙길 만한 정보만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당좌예금, 현금, 당좌차를 단기차입금 그 정보만 챙기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넘어갑시다. 예, 요거 책에 있는 거 89페이지 바탕으로 쭉 제가 한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 했던 거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죠. 당좌예금은 현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이 현금성자산이고 아마 사용제한됐으면 사용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기 또는 단기금의 상급 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표적인 사용제한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까 차입부 담보 잡힌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됐잖아요. 만약에 차입부 담보 잡힌 기간, 차입부 담보 잡힌 기간이 6개월이야. 단기금의 상급. 차입부 담보 잡힌 기간이 뭐 2년이야. 장기금의 상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용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금에서 왜냐면 사용이 제한됐으니까 차입부 담보 잡힌 것이고 그럼 즉시 현금화가 되는 거니까 현금이 현금성자산은 때려주고도 안 된다는 것이죠. 당좌차는 뭐 개념이 마이너스 당좌예금 개념 아니겠냐. 그래서 재무제표는 단기차입금이라고 했던 것이고 당좌개설보조금은 곁다리였지만 또 일종의 사용제한 예금으로서 장기금의 사보. 당좌 거래를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되는데 보통 1년 안에 해지 안 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사실상 특별한 거 없으면 장기금융상품이고 그래도 일종의 뭐 사용제한 아니 인출이 안 되니까 즉시 그러니까 사용제한 예금의 개념이 되겠다. 예, 현금이 얼마냐 라고 돼 있죠. 요거까지 딱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은. 물론 실제 시험에 이렇게 박스에까지는 안 나오죠. 다만 이제 우리 예제는 공부하라고 뭐 만든 예제지 뭐 실제 시험용은 아닌 것이죠. 실제 시험용은 뒤에 가면 연습문제 많이 있잖아요.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외국금도 다 포함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표 현금 맞죠. 배당금 받아가라. 역시 이것도 현금 맞고 지점이 보관 중 현금도 현금이 맞다. 당좌차는 단기 차입금이니까 탈락. 당좌개설보증금 얘는 장기 금융상품이니까 탈락. 우표는 아니죠, 그렇죠? 우표는 아니고 선일자 수표, 부도 수표는 이런 거 현금 아니다 했었습니다. 만기가 도래된 채권의 이자표, 만기가 도래된 어음 이것도 현금이 맞다. 우편한 또는 우편한 증서,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 그래도 현금이 맞다. 환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로가 중요한 거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상품이야. 그럼 걔는 현금 맞다. 차용증서는 뭐 당연히 돈 빌리고 빌린 거니 빌려준 거니까 이건 채권으로서 이제 아니다. 마지막에 있는 뭐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니까 따져보면 되겠지. 11, 12, 1, 2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4개월이니까 걔는 탈락이다. 시험은 맨날 현금이 현금성사만 물어보지 뭐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굳이 말하면 단기금융상품 되겠죠. 우리 이제 X년 말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아니면 그때는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니까 이런 단기금융상품 됐죠. 하지만 맨날 시험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만 물어보더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이제 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은행 계정 조정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